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은 전일 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금양을 1위로 매수했는데요. 이 블록딜 매각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블록딜로 230만 주를 내던졌고 외국인이 그 227만 주를 모두 가져갔고요. 삼성전자 역시 연내에 6세대 10나노 디램을 양산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엔캠 역시 2차전지 다른 종목들과 별개의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의 상승 흐름 속에서 그 반사수의 기대감 속에 DS 단서까지 4위, 그리고 HIB와 그룹주 역시 이 AACR 기대감 속에서 5위에 이른 위치에서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 오늘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많이 담아가고 있고요. 2차전지 역시 오늘 두 종목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2위와 3위에 이른 위치에 있습니다. 전기전자 원전까지 강합니다. 그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재룡전기는 4위, 그리고 전일은 HLB였다면 오늘은 그룹주 HLB 테라퓨틱스 5위에 가져가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미용에 대한 관심 큰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제니를 선택했고 기관은 아모레퍼시픽을 선택했습니다. 역시나 CJ그룹주도 특징적인데요. CJ올리브영의 IPO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가운데 CJ그룹주의 실적 역시 긍정적입니다. 함께 두 종목 담아가면서 전일 조선주 삼성중공업 역시 빨간불 켜진 가운데 KB금융은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네요. 그럼 기관은 오늘 오전 어떤 종목 담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담아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만 지진 여파 속에서 오히려 디램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라는 우려 속에 마이크론 급등했고요. 오늘 두 종목 역시 그 수혜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 두 업체 모두 나란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2차전지에 대한 투심과 반응을 포스코홀딩스를 담았다 뺐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반도체 중소형단에서는 TSE 장비주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개인은 역시나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삼성전자 계속 올라서 그럴까요? 5위에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함께 담아가면서 오히려 인적 분할 소식을 통해서 이 항공우주와 방산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주가는 하락했었죠. 그 하락 물량 개인이 모두 담아갔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위에 이름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 매수 종목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 수급 상황 전반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에서의 동반 매수. 그러나 코스닥이 장중에 좀 위태롭습니다. 상승폭이 많이 좀 둔화가 됐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현재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9%, 코스닥은 0.2%, 장중에는 0.1%대로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특징 중 하나씩 또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고수. 아, 수급 네. 특징주요? 저부터인가요? 다른 부분 또 체크해 볼 만한 게 혹시 있나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앞서서도 우리가 지금 매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금도 오르고 은도 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제 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있어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좀 안심은 했어요. 우리가 뭐 금리나 계속해서 뭐 하고 싶다 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또 약간의 그 옆으로 좀 돌려보시면은 다른 연준위원들은 무슨 말 하냐 그러면은 올해 연말에 금리나 1회 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1회요? 네. 네, 라팔 보스틱 총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하고 있고 국제유가가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일단 실업률이 발표가 될 겁니다. 실업률은 3.8%, 3.9% 정도가 나오겠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얼마나 임금이 올라갈 것인가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투심은 매우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반도체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은 진정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달리는 목적지는 6월에 금리나 한다라는 부분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6월에 금리나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쵸.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도 7월이 현실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우리는 선거와 상관없이 금리나 시그널, 금리나 그 사이클을 돌려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있으면은 9월에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월, 7월이라고 상정한 이유는
9월 인하가 11월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그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거야. 금리를 건들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6월 아니면 7월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인플레 데이터가 좀만 꼬인다라고 하면은 경제 지표가 좀만 꼬인다 그러면은 9월부터 인하할 수도 있겠네. 9월부터 인하를 하더라도 9월, 11월, 12월 세 번의 FOMC가 있습니다. 올해 세 번 인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보셨을 때 그런 기대감이 꺾이면은 우리나라 장 좋다가 미국 때문에 갑자기 꼬라박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좀 흥분은 가라앉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수급 특징주 같은 경우는 오늘은 화장품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장품. 네, 지난 밤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뭐 이제 엘프 뷰티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올터도 마찬가지로. 뷰티. 네. 그래서 둘 다 빠졌는데 그 네. 빠진 게 뭐냐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미국 내에서 지금 이게 필수 소비재들이 판매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 같다. 우리가 기존에 상정해놨던 그런 성장 속도를 우리가 좀 따르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5%가량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석은 분분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본인들의 성장에 있어가지고 판매는 잘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게 플랫폼으로서의 매출 경쟁 때문에 이슈가 있는 거냐 그게 아니면은 실제로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냐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와 네. 그리고는 미국에서 그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소형 혹은 ODM 그런 브랜드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완전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원래 립스틱 판매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좀 무관한 건가요? 일단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저보다는 아무래도 앵커님이 더 잘 아시는 게 저요? 네, 립스틱을 더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저는 립스틱 별로 안 쓰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경기가 안 좋아. 화 많이 나셨어요?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네. 저가 상품에 대한 커지죠. 구매는 커질 수밖에 네. 없고요. 왜 이렇게 최근에 화장품뿐 아니고 의료 쪽도 마찬가지예요. 좀 저가로 해서 빠르게 좀 순환을 돌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쪽을 보시면은 저가 화장품 쪽, 특히나 색조 화장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색조 화장 쪽에 대한 매출은 좀 늘어난다라고 하죠. 예, 여성들의 립스틱 수요가 뭐 늘어난다라는 저는 뭐 쌩얼에 자신감이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지금도 쌩얼이시잖아요. 예, 뭐 완전 쌩얼이죠. 네. 머리 바꾸니 잘하시네요. 저희 오늘 자매라서. 네네. 네. 그래서 화장품 쪽은 앞서 우리 세이버 고수 얘기했듯이 화장품은 빠지면 산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더니 화장품 중소형 종목은 빠지면 사면 됩니다. 네. 지금 빠지는 것은 이미 다 사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셨을 거예요. 이번 주 초에. 저는 그러리라 믿고 있고요. 네. 지금은 조금 더 빠질 때 기다려서 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쌩얼이란 말은 거짓입니다. 예, 저는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 앵커이기 때문에 쌩얼이란 말은 거짓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정드리고요. 화장품주 잠깐 잉그루드랩을 말씀해 주셨고 말씀 나온 김에 실리콘투를 실리콘투였어요? 네. 언제 바꿨어요? 예, 실리콘투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염정고수님도 바로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된 종목이에요. 로봇 쪽에서 SPG라는 종목인데요. SPG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좀 관심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네. 그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자동화 거기를 갔었어요. 네. 근데 다 팔밖에 없어요. 그 팔에 뭐가 그 들어갑니까? 팔 안에 감속기가 들어. 그러니까요. 아, 똑똑하시네요. 예. 네. 생각보다 똑똑해요. 아, 네. SPG가 많이 눌렸어요. 네. 작년 연초의 고가 고점 연초가 아니구나. 예.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고점 44,000원대를 좀 터치를 하고 네. 지금 3만 원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SPG 실적을 보시면 연간 실적으로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오히려 실적이 더 빠졌어요. 네. 로봇 산업 분명히 성장한다고 했는데 웬걸. SPG가 조금 좀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과 함께 최근에는 로봇주가 대형주,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대기업과 협업이 있는 종목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 오히려 부품주들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최근 한 1년간의 흐름은
조립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주인은 우상향한 반면 감속기라든지 모터 관련된 부품업체들은 좀 주가는 빠져있다. 상반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 저는 SPG는 그래도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SPG 같은 경우에는 하모닉 감속기, 이제 일본 하모닉 감속기에 대한 기술력을 지금 많이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감속기 쪽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거의 최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부분, 여기서 고객사는 우리나라 국내사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고 해외, 북미 쪽에서는 이제 산업용 자동화에 따른 모터 매출에 대한 기어드 모터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듯이 로봇을 보게 되면은 뭐 사실 뭐 한팔 로봇, 양팔 로봇, 휴머니드 로봇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감속기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지금 가장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게 협동 로봇 시장인데요. 협동 로봇 시장이 협동 로봇에 지금 평균적으로 감속기의 개수가 탑재 개수가 6개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휴머노이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 20개 안팎, 10개에서 20개 안팎까지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지난 한 해 실적이 많이 눌려 있었다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최근에는 좀 눌린 쪽을 좀 많이 찾거든요. 네. 그쪽을 좀 공략을 하는 부분에서 SPG는 여전히 저는 좀 지금 관심을 좀 가질 시기가 네.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실적이 1분기 흑자 전환할지 2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매출에 대한 매출 증가세는 매출 연간으로 작년 대비 2배 이상 매출이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연간으로도 영업이익 흑자는 분명합니다. 그 시기의 문제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이미 저는 밑에서 사서 이미 고점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살 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7만 원대 중반 초반으로 내려오면 저는 다시 재매수할 생각으로 지금 좀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로봇주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고요. 김대진 교수님. 아 저는 삼성중공업이고요. 조선주. 네네. 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지난번부터 자꾸 제가 잔소리하게 만드는데. 네. 김대진 교수님. 네. 왜 자꾸 그렇게 집에 남들이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죠.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 유지한다고 하는데. 네. 어제 시장 분위기만 하더라도 반도체 다 끝난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였고 지수는 하락으로 그렇지. 전환할 것이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를 딱 열어보니까 반도체 더 갈 것 같고 시장도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 1위 1비 하는 흐름에서의 투자가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3월 14일 삼성중공업이 13%, 14% 상승할 때만 하더라도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가 무지무지하게 컸습니다. 그 뒤에 최근까지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조선주는 이제 막 쳐다보지 않는 업종의 섹터라고 다들 판단하시는데요. 조선업종은 경기 회복에 대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승 이외 기간의 과정의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지점에서 네. 오히려 지금 시점에 관심을 가져가면서 이후에 재상승이 나올 때 이때 수익을 노려갈 수 있는 패턴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삼성중공업 지금 현 시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에서 흐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삼성중공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 고점을 경신하고 약간 주가가 쉬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점에서도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 가져볼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리 교수님 앞서서 네. 이제 고 종목 얘기 하시려다가 아껴두셨어요? 아 예. 네. 뭐 이제 이틀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이틀 동안 30몇% 올랐으니까 뭐 이제 의미가. 별로 많지는 않지요. 그래도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고요. 네. 이오테크닉스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레이저 마킹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웨이퍼 그루빙 장비, 다이싱 장비, 어닐링 장비 뭐 그 다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최근에 지금 오른 거는 두 가지예요. 그 이오테크닉스가 그루빙 장비가 있는데 올해 2분기부터 그 저기 그 프로덕트 그 제품의 중심이 나노 세컨드 그루빙에서 피코 세컨드로 진화합니다. 이게 잘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미국의 그 우리가 흔히 아는 HBM 관련되는 커스터머 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마 매출이 내년도부터 발생할 겁니다. 입고되는 거는 아마 하반기부터 생각이 되고 있고요. 늦어도 3분기 말 정도에는 입고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년도 초인데 지금 땡기느냐? 땡기죠. HBM 플레이로 이제 한미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뇌피셜이 네. 확 달려드는 거죠. 언제부터? 어제 아침부터. 근데 어저께 그런 장에서 9% 올랐잖아요. 그 뭐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쑤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아보든 뭐하든 저한테 물어보든 그러면 어제 샀지. 어제 판 사람들은 통곡을 하는 거죠. 모르니까.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죠. 한국한테 똑같이 그렇게 네. 됐거든요. 그럴 때 올라갈 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장이 개막되는데 팔지 말라고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전달이 안 되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 안 쓰죠. 네. 들었는데 잘 모르겠거든. 근데 소문은 퍼지거든요. 그럼 주가는 가는 거예요. 어제 같은 날 올라가는 건 굉장한 겁니다. 네. 근데 오늘도 25% 왔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죠. 아직은. 그런 논의가 이 아까 지금 말한 그룹인장배 새로운 버전이 TSMC를 통해서 결국은 그 미국에 유수한 그런 업체들한테 들어가는 거가 네. 된 것 같다는 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얘네가 어닐링이라고 있는데 어닐링 장비가 있습니다. HPSP하고 다른 어닐링인데 이것은 얘네 삼성만 들어갔거든요. 하이닉스는 얘네 경쟁사가 있습니다. D모로 시작하는 회사. 근데 그것도 얘네가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그거는 한 이틀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실적이 올해 1분기까지 쏘쏘합니다. 그래서 네. 넘버와이즈는 밸류가 안 나와요. 내년 넘버도 애널리스트가 보수다 봤기 때문에 내년 넘버라도 아마 한 40배 나오고 40배는 모르겠다. 아 근데 아까 그거 들어가면 40배는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년 내후년도 어느 시점에 하면 지금 PER이 올랐는데 제가 roughly 하면 30배에서 어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미반도체 어디까지 갔는지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되느냐? 무겁죠. 근데 이제 갖고 계신 분 여태까지 버텼는 거 쉽게 파시면 안 돼요. 네. 새롭게 진입하는 건 그거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생각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네,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려 교수는 이오테크닉스, 과연 한미반도체 그 흐름이 좀 저는 기대가 되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대중 교수의 삼성중공업, 염정 교수의 SPG, 마지막으로 테이버 교수의 실리콘2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 뚫어내는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강영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